따란 미스터 포스트 하우스 라운즈. 저이책 너무 좋아해요. 그냥 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분은 마리안 듀북 요 분인데 캐나다 분이래요. 캐나다 분인데 진짜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그림이 정말 깨알. 너무 귀엽고 너무 볼거 많고 아이들이랑 얘기할 거리 너무 많고 그냥 그림만 봐도 너무 행복했던 책. 재숙생 지각 미스터 포스트하우스 라운드. 여기에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선수가 그치, 나도 이책 너무 좋아해. Have you ever visited the crocodile house? 크로커다일 하우스를 간 적이 없지, 우리는. 그치? Or squirrel? 다람쥐 집도 가본 적 없지? 그치? Or mountain goat? 가본 적 없지? No? Then you will want to follow Mr. Post out on his delivery route. 아, 진짜? 아저씨 따라가면 우리 다 이렇게 볼수 있어? 크로커다일 집도 볼수 있고, 다람쥐 집도 볼수 있고, 마운틴 고우트 집도 볼수 있어? 진짜? 그래, 그럼 가보지 뭐! 하고 이제 책을 읽으시면 돼요. It's Monday, Mr. Post House is starting his round. He's carefully rolled up his little wagon to set up. 이제 이거 다 배달할 거예요. 자, 배달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요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여기 봐요. 냄새가 나요. 이거는 따뜻하다거나 아니면 냄새가 난다는 표시잖아요. 그쵸? 이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호스트에서 받아가지고 출발합니다. 아저씨 이제 가요. 우리 따라가자. 그다음 제일 처음에 집은 누구네 집일까? 따란. 베어. 아 진짜 되게 재밌어 이거. 여기야 봐봐. He makes his first delivery to Mr. Bear, who has been waiting for a letter from his aunt Ursula. 베어 집이에요. 근데 여기 골딜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아 봐봐요. 얘는 꿀을 너무 머리 장난 아니지 않아요? 얘도 이런 관계를 알고 있을까? 벌이. 얘네가 만든 벌을 얘가 지금 아무 노동력 착취 이거 이렇게 해갖고 먹고 있어. 아, 베어하우스 하우스의 루프에는 벌집이 있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꿀을 먹고 있었어. 대박. 최곤데?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떨어져 있는 이 소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보는 거죠. 그다음 누구네 집 갈까? 누구네 집 갈까? 크로커다일? 아니면 베어가 나왔으니까 물고 아니 뭐가 나올까? 고우트? 따란. 버니! 토끼네 집이야! Next, Mr. Post. Post Mouse delivers a large parcel to the rabbit family. 여기 봐요. 여기 당근을 여기다 해요. 여기 농사를 여기다 줘. 그리고 당근은 요 밑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잘라서 요리하면 돼. 완전 짱이죠. 그리고 토끼들은 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지 봐봐요. 여기 하나하나 다 숨어있다요. 여기 숨어있고, 여기 숨어있고. 침대가 도대체 몇 거야? 그럼 여기서 뭐예요? 몇 마리가 살고 있을까요? 가족은 몇일까요? 막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 이런 책 읽고, 식탁 봐. 완전 길어. 막 여기 와중에 여기 숨어있고, 여기 숨어있고. 얘네 왜 숨어있는 거지? 왜? 에 봐요. 화장실. 화장실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토끼똥. 토끼똥이고, 여기 갑자기 뜬금없는 버니, 이거 멍멍이 파도 되게 좋겠다. 그쵸? 진짜 대가족이죠? 잠깐만. 이게 누구야? 휴. Phew, nothing for Mr. Snake today. He thinks with relief. 그래, 야, 잘못 갔다가는 얘는 얘를 잡아먹잖아. 다행이다. 오늘은 저기 주문, 아니, 배달할 거 없대. 다행이다. 근데 우리 뱀님은 추위를 되게 많이 타시나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서 그럼 여기도 연결해놔? 이 와중에 이 냄새 나는 거 뭔지 되게 궁금하고. 민지쌤도 조지가. 뱀 집이 이렇게 여기 연결돼 있어. 어? 뚜뚜 뭘 삼킨 거야? 뚜뚜 뚜뚜. 야, 뱀
뱀이 잡아봐 뱀 여기 잠깐 뱀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그 와중에 여기 낸 누굴까요? 응? 궤도 까치다. 어, 이게 까마귀는 아니죠, 그쵸? 까마귀면 다 까맣을 텐데 여기 흰색하고 검은색이 내가 까치예요. 근데 원래 까마귀가 반짝거리는 거 훔치는 거 아닌가? 여기 봐봐요. Wanted. 야, 이거 얼마냐? 일십, 백, 천만, 10만 원. 10만 원인데 여기 캔디는 누가 또 떨어뜨렸지? 어, long tunnel snake. 맞아요, 맞아. At the birds, Mr. Post House climbed up, up, up into the trees. Luckily, he isn't afraid of heights. 어, 야, 여기서 자, 여기서 자고. 어, 여기 뭐야? 야, 이거 잊어버렸다. 가만있어 봐.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 반짝반짝한 거 누가 훔쳐갔지? 여기 있다. 야, 그럼 잠깐만. 얘가 이걸 여기 야, 우리 얘 신고할까? 아, 신고하지 말까? 얘 신고하면 10만 원 준다는데. 어, 누가 대 신고하지 그럼? 응. 여기 비둘기. 비둘기 여행 갈 거예요. 응, 비둘기는 여행 갈 거고. 비둘기 그 와중에 여기 봐봐요. 양말 신은 거 봐봐요. 너무 귀엽죠? 이 신발은 누굴 걸까요? 모르죠. 어, 스네이크가 어디까지 갔나 볼까요? 짜란. 와, 스네이크가 여기서 끝나네. 야, 근데 이 뒤에가 묶여있는데? 어? 어? 여긴 누구네 집일까? Squirrel is a delivery of nuts for the Mr. Squirrel as usual. 애들이 다 양말 신고 있어요. 발 차가우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 이거 잘렸나요? 연결됐나요? 잘렸어요? 끊겼어요?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혼자 하고 있나요? 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됐어요? 끊겼어요? 끊겼어요? 막 저기 막 두세 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끊겼어요? 응, 모르겠다. 응. It's time for lunch! 밥 먹을 시간이야! 따란! Mr. Post House stops at his friend Mr. Dragon for the some barbecue. 여기 있어, 소세지. 요거 뭘지 궁금하지 않아요? 좀 맨 처음에 아, 드래곤 알인가 보다 했는데 설마 알을 구워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지? 이게 뭐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 알을 구워 먹진 않을 거고 따뜻하게 하라고 품고 있는 건가? 여긴 누굴까요? 여기에 그 공주. 공주는 누굴까요? 이거 봐봐요. 이거 해가지고 여기 커튼 탄 거 봐봐요. 디테일 장난 아니죠? 너무 귀여워. 근데 그 와중에 이거 뭐냐고, 이거 냄새 나는 거냐고, 따뜻한 거냐고. 어, 근데 이 모양은 알겠다. 이거 피쉬다. 피쉬는 누구한테 갈까? 때란. 돌? 돌이라고 하기에는. 아, 돌인가? 저는 아, 어쨌든 알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어? 알을 구워, 자기 알을 구워 먹진 않을 거 아니야. 얘기죠. Mr. Mole package arrived safe and sound. Thank you, Mr. Post House.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C3000. 이거 해리포터에 그거 있잖아요. 그 타고 다니는 거 막 2000인가 뭐 2만인가 막 그런 거. 모터 두두두두두두두. 여기. 아, 여기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놓고 살지 않아요? 여기 창고 있고, 여기는 식량 창고인가 봐요. 이렇게. 벅스면 벅스. 아이템 있고. 여기 다른 집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이 뼈다귀 뭐냐고. 뭐냐고. Worm. 여기 아니래. 여기 오면 안 된대. 얘 귀엽잖아요. 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집을 잘못 찾아왔다. 막 이런. 그러면 이 다음엔 누가 나올까? 따란. 그렇지. 여기로 갔어야지 너. 옆으로 가야 돼. And it's a sweet treat for the aunt. 여기 신발, 모자, 막 이런데, 냠냠냠냠. 얘 여기서 논대예요. 여기 농땡이 친대예요. 냠냠냠냠. 여기 식량창고, 짠따다다다다단따다다다. 여기 학교. 딴따다단따다다. 여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 공사 중인가 봐. 그쵸? 여왕. 아, 이렇게 애를 누가 대신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대신 키워주면. 그럼 이번에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동물 나왔으면 좋겠어? 오, down the lane, Mr. Turtle unwrapped a pair of zippy roller skate for her mobile home. 그거 알아요? 저 맨 처음에 이거 모바일로 읽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모블이에요, 모블. 그리고 영국이 모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읽으면 영국 영어인 거예요. 근데 영어로 우리는 영국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빌이에요, 모빌홈. 모빌홈은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이 있고 롤러스케이트라고 여기 이 와중에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The crock house is just next door. It's so very humid. 되게 습해. 근데 천재 아니에요 천재? 여기 물이고 얘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을 다 이렇게 끌어서 쓰는 거 이렇게. 여기도 물이야.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물이야. 화장실도 물인데 아,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이거 뭐게요? 칫솔 칫솔. 악어 칫솔. 악어새. 얘 너무 불쌍해. 여기 계속 꽂혀있나 봐요. 악어새. 여기 목욕하는 애. 여기 옥상에는 뭐게요? 여기 베이비룸이에요 베이비룸. 이거 알? 잠깐만. 이거 얘 알이 알 아니야 이거? 악어 알 아니에요? 이거 악어 훔쳐가고 이거 구워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같은데? 맞는데? 악어 알인데? 띠로리 띠로리로 띠로리. 하여간 와서 와 이거 진짜 기발하다. 이것도 너무 기발하다. 그랬었죠. 어떻게 이런 저걸 했을까? 게다가 여기 또 슬라이드까지 슉 나가서 놀아. 그 다음에 얘가 이걸 이렇게 스플래쉬 바다도 가요. Mr. Post House lets nothing stand in the way of his deliverie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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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옥토퍼스한테. 옥토퍼스 여기 집에 머메이드 있고 잉크 있고 신발 봐봐요. 옥토퍼스 신발. 근데 이거 옥토퍼스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맞나? 맞나? 근데 이 신발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맞네? Hello, Mr. Octopus. 한 다음. 뚜루, 뚜루. 여기다, 여기. 응. Seahorse. 아, 니모다, 니모. 근데 봐봐요. 니모가 여기 시계 차고 있어요. Oh, look! It's a game of hide and seek in the coral. 야, 여기서 숨바꼭질 하고 있다고? 누구랑 누가? 여기 하고 있는 건가? 찾았다! 이번에, 휘우! 냄새! 아, 그럼 아까 냄새 나는 게, 아, 문에 속해. 아, 그러지 마. 그 냄새 나는 거가 얘네 건가 봐. 아닌가? 아니네. 씨, 누구인데? Ah, on dry land at last. A little note for Mrs. Fly. 아니네, 여기 아직 있네.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거. 되게 궁금해. 여기 똥이다, 똥. 똥하우스. Gonna build a house. 얘네 다 양말 신고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삐까부. 냄새. 빨리 가자. 라이딩 레드 후드. 누구, And next is Mr. Wolf turned. 여기 요리할 건가? 잠깐만. 어? 툭툭툭. Hurry, hurry. 얘네가 지금 양을 구해주고 있어. 얘는 three little pigs이잖아. 얘가 하나가 있고 얘는 여기 왜 숨어 있을까? 얘가 얘를 요리할 건가? 모르겠다. 얘뭐 훔쳐가는데? 이걸 왜 훔쳐가지? 할머니 사진은 왜 있어? 얘 집인데? 여기 사탕. 여기 축구공. 이거 누구 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 페어리테일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죠. 쉿. 미스터 포스트 하우스 tiptoes quietly around the bad sister's house. 여기는 그 저기잖아요. 아침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시는 분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근데 봐봐요. 여기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는 요렇게 해갖고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낮에는 여길 열겠죠? 그러면 여기 봐요. 선글라스 끼고 활동하나 봐요. 여기는 원래 바로대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야 이거 냄새 나는 거 아직도 있어. 도대체 뭐냐고. 이건 누구 걸까? 이거는? 아츄! At the penguin's place, it's winter all year long. 부! 제설기 만들었고, 여기 그 와중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바, 바뀌었고, 여기 만들고 있고, 아이스 여기. 산타 할아버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아이스 여기, 얘네는 이 목욕도 이렇게 하고, 아이스 베드, 아이스 옷장, 여기 옷장을 봐봐요, 옷장, 옷에, 옷. 그 다음, 체경이 왔어. 설인네 집.
Mr. Yeti receives a delicious tart from his cousin Yolanda. 이거 저건가 보더라고요. Bo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이게 불어. 맛있게 드세요. 그건가 봐요. 타르트 잡았고. 뭐 얘네도 요거.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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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이렇게 해서. Then Mr. Poster house a mouse head up, head back down the valley. Whee! See you next time, Mountain Goat. Whee! 여기. 그거가 이제 여기에 배달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고요. This one is a bit smelly 한 다음에 끝이야. Smelly 뭘까? Smelly ball? Or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귀엽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스컹크인데 되게 꽃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 퍼퓸 쓰는 것 같은데 퍼퓸이 무슨 향인지 모르겠고 퍼퓸 만드는 건데 여기 새가 이렇게 있어요. 헤이, 꽃이니까 스컹크 냄새를 커버하기 위한 좋은 향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꽃으로 향수를 만드는데, 근데 얜 뭐냐고. 치즈? 치즈 냄새? 아, 치즈? 하여간 얘는, 그리고 난이 새들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귀엽고. 얘 너무 꺼내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세요? 막 이래. 그 다음에 여기. 따란. And this one is a bit worrying. Now there's only one person left. Who is it for? 이건 나죠. 치킨. 치킨 내집. 너무 귀여워. 얘네가 왜 여기 와있지? 어쨌든. 여기 봐봐요. 엄마, 여기하고 여기 알하고, 알이 이렇게 나오면 알을 낳아서 여기 띡띡띡띡띡 이렇게 가서 한 곳에 모이는 거죠? 모이고, 얘는 이미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 껍데기는 못 되고 볼은 빨개졌고. 그다음 얘는, 이건 뭐야? 막 이렇게. 그 와중에 얘, 어어.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야. 하나 더하기 두 개는 뭐지? 삐삐삐삐삐삐삐. 그 와중에 자는 애. 저 같은 애. 이런. 수탉.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누구야? What's this? 그 와중에 이 얘는 껍데기 되고 이거 누구?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That's not a good idea. 그거 모 윌리엄스. 저 같이 하실래요? 말 그거 같지 않아요? 이거 하나 남았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게요? 이거 이 아저씨가 어디서 썼게요? 이 모자 찾아보세요 나중에. 하나. Who is it for? 누구 줄까? 누굴 걸까? 누굴 걸까? 짜란! Surprise! It's for Mr. Posthouse's son, Milo. Happy birthday, my little mouse. 애가 생일인가 봐요. 그쵸? 누가 생일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 wrapping on 푸른 애가 얘가 생일인 것 같아요. 그죠? 요거 모자. 이 아저씨 모자.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모자. 여기 캔디 아직도 떨어져 있고 샌드위치 있고. 여기. 애들한테는 샌드위치 아니야 샌드위치야 이래놓고 제가 샌드위치라고 하고 있네요. 이 연필은 왜 있냐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전에 그림만 봐도 한참 애들이랑 놀수 있어요. 하루에 뭐 이거 다못 입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깨알 같은 거. 근데 상상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뭐 포스트잇을 써서 뭐 해도 되고 너무 이거는 일러스트 짱.